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의 장기간 무역 갈등 여파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집계 결과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내렸는데 이로써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근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천군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5마리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입원을 포함해 총 6마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공격을 감행한 터키를 막기 위해 터키 정부 관료를 제재하고 터키산 철강에 높은 관세 부과를 단행했습니다. 터키 금융시장과 리라화 가치는 미국 제재 여파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토스 컨소시엄은 오늘 오전 예비인가 신청 계획을 공표하고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에 출사표를 내걸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키움 컨소시엄은 고심 끝에 기권을 결정했는데 토스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지 5개월 만에 재도전을 알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지금도 코스피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스몰딜의 합의를 성공을 했다. 뭐 지금 당장 15일에 추가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농산품을 사주겠다 등등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한마디로 더 이상 확정은 없다라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잡음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중국이 이번 합의에 대해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면 연말 12월 15일에 세율 인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합의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하기 전에 좀 확실히 해둘 부분들이 있다. 추가 협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의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뭐 외신 CNBC나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 소식들이 타전이 됐는데 이에 문희신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잘 되고 있고 이대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연말 관세 인상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낙관적이긴 한데 이게 다소 애매한 스탠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PPI도 지금 안 좋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셍지수도 내리고 있고 니케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또 딴판인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성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비 업종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업종별 등락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지금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5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화천기계 등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 관련 종목 서현전자 등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5G 업종도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69.62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2070 위 아래로 움직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070선 위로 올라갔는데 장중 저점은 2066. 이게 요란해 보이는데 위아래 지금 폭이 6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짧은 박스권에서 갈팡질팡한다라고 정리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수급주체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313억 원 팔고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또 삽니다. 근데 어제도 선물 사다가 장 후반에 팔았거든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지금 26억 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금융투자 연기금 사고 투신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지금 상승 하락을 번갈아 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243억 원 정도 소폭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팔던 개인이 다시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시장에서 개인들은 최근에 매수 매도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그런데 현대차 12만 원대까지 밀려내려갖고 네이버도 빠집니다. 네이버도 15만 원 초반까지 밀렸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오르는 가운데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조정받고 있고요. LG화학은 30만원 회복한 뒤에 다시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생건이 2%대의 강세를 보이고요. 삼성물산도 올라갑니다. SK텔레콤도 24만원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포스코와 KB금융이 조정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6입니다. 코스닥은 0.75% 올라가는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잘 달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부터 64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한 2시 전으로 해서 지수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볼까요?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동반매수,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가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SK 올라갑니다. HLB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CJ&M이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조정 나오고요. KMW, 5G 관련 종목들 오늘도 조정 나옵니다. 펄어비스 20만원 부근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헬릭스미스가 눈치 보다가 지금 우상향 하네요. 6.22%의 급등이 나옵니다. 메디톡스 조정 나온 가운데 휴젤 상승 전환했고요.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조정, 메지온 조정, 솔브레인 조정입니다. 하지만 SF의 원익 IPS는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정리해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정이 뭐 계속 나오는데 1180원 초반 찍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뭐 금일 시장 뭐 IT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네. 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일부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재반 배경에는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뭐 SFA 반도체라든가 넷패스, 한미 반도체, 원익 IPS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적 기대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3분기 실적 외에도 일단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연간 실적 모멘텀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3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시즌도 3분기 실적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러한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는 내년도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 한국 상장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도 한국 기업들 전체 이익 증가율이 반등하는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런 선행 EPS 증가율 전망치가 점점 반등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기세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전체 이익 전망이 다시금 반등하기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IT, 조선, 필수 소비재, 은행 업종 등이 내년도 이익 개선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들 업종 내에서도 뭐 여러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 카카오, 동성화인텍, JB금융지주 등을 좀 관심 기울여보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시장에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주 초반 사실 뭐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사실상 이슈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신 것이 좀 좋다라는 상황에서 일단 주목을 다시 계속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소폭 뭐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업종 10월 들어서 주가 하락세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10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말로 갈수록 뭐 신차 기대감 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던 자동차 업종 아무래도 찬물을 끼얹은 소식은
미국에서의 소송 보상 문제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뭐 현대기아차그룹 뭐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서 보상 계획 밝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보상에 따른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충당금 적립으로 이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 부진이 당연스레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략 충당금 뭐 현대차는 6천억 원, 기아차는 약 3천억 원이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존의 3분기 실적 예상치 크게 하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뭐 충당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등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서 좀 반등을 노릴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하기에는 힘에 겨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현대기아차 그룹의 포인트는 신차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SUV 차량에 대한 신차 모멘텀이 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사들이 다수의 SUV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른 뭐 인센티브 지출 증가라든가 시장 점유율의 일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 신차 출시에 대한 전망을 막연하게 낙관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뭐 보상이라든가 신차에 대한 우려감 등 주가에 일부 선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스레 반등 시 매도 관점의 시각으로 접근하시되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매 시점을 짧게, 즉 매수는 보수적으로 반등 시 매도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 궁금한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략 가운데에선 저점 매수로 좀 건설업종 일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종 내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저점 매수 일부 유효하지 않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수주 부진이라든가 이제 국내 주택 규제 지속에 따른 우려감 등의 이제 주가 성과가 좀 부진한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가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오히려 국내 주택 규제에 따른 여파가 이들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즉 분양가 상한제 등 이런 주택 부분의 영업 환경이 부정적인 가운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됐지만 일단 시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행 후 6개월, 그러니까 즉 내년 4월까지는 재건축 조합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재건축 조합들 아무래도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곧 건설사들의 이런 분양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분양 목표 달성은 향후 이 메이저 건설사들의 향후 3년간의 실적 기반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 수주가 일부라도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가 역시도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표격 건설사 가운데에서 GS건설을 탑픽으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에 있어서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사실은 한 3주 동안 랠리였어요. 쉬지 않고 랠리를 하는데 오늘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지금 희비가 갈리는 종목들이 생기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종목별 장세가 그래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3주 동안 랠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도 섹터가 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 사실 뭐 최근 급등했다 하더라도 그 전을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3분기 실적 시즌 돌입과 더불어서 좀 흐름이 일부 좀 조정 분위기로 좀 갈 수 있을 여지는 좀 생각을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 그리고 일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씩 순환매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시 한번 좀 일부 재차 조정 이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조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수익이 났다면 일부 수익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IT라든가 실적 기반이 된 업종으로의 일부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워낙에 투자 심리라든가 워낙에 이제 이런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워낙에 심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의 옥석 가리기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 또한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3주간의 연속된 반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씩 부담을 느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라든가 주가 조정에 무게추를 잡으시고 시장 대응에 참고하시는 것이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조선업종이 최근에 반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수주도 괜찮고 지금 1위 탈환한 지 뭐 몇 달 됐다 얘기 나오는데 조선업종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조선업종 뭐 좋게 봅니다. 하지만 뭐 질문하셨던 요지는 사실 조선업종 좋다 말한 게 사실 올해 상반기도 좋다 말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상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슈는 당연스레 그 IMO 2020이라는 규제와 더불어서 LNG선으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LNG 수주와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 수주 잔량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늘어난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러한 수주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성과 인상과 더불어 조선업종에서도 다시 한번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긴 기간 동안의 주가 조정 이후 하방 경직성을 좀 많이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텐셜은 더 높게 삼아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달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사시더라도 크게 손해 나실 그런 단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도 될 만한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업종까지 상세히 하나하나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지금 2시 10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시 짚어본 뒤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총 보시면 지금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좀 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대의 안착을 지금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는데 오늘도 5만 원대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5만 100원대, 어제는 5만 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낸드 가격 안정화 그리고 경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분위기상 삼성전자와 맥을 같이 하는 모습들.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전에 백인범 대리가 살짝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은 세타 엔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세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 그리고 신형 신차들에 대한 호재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면서 주가가 움직일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16만 원대까지 찍고 15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15만 원, 16만 원 박스권에서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도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빠지는데 LG화학은 ESS 화재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뒤에 29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간 바가 있었는데 다시금 30만 원 회복을 했고요. 30만 원이 깨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뭐 스몰딜 얘기 바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야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네. 소장님이 스몰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리허가 만났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는데 중국에선 중국의 승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네. 글쎄요, 이제 이 말 많은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는데요. 요새 국내에도 그런 양반이 있죠, 한 명. 예. 뭐 쓸데없는 말이 많이 해갖고 괜히 혼자 이상해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있던데. 자, 지난주 내내 했던 얘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스몰딜, 부분 합의는 원치 않는다. 그렇죠. 컴플리트, 뭐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이랬다가 완전 합의가 안 나오니까 살짝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 1 딜, 1단계 딜. 예. 그건 스몰딜이나 무슨 뭐 부분 합의나.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마켓워치에 이 기사하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아마 월가의 분위기고 그래서 결국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콜럼버스 데이로 국채 시장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조금 거래도 많지 않았어요. 거래도 예. 많지 않고 시장이 맥이 빠져서 오늘 이후부터 이제 실제 금요일 날은 헤드라인이 막 쏟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죠. 제목 보세요. 너무 too excited,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 트럼프의 이제 인용이죠. Greatest and biggest deal ever. 지금까지 했던 위대하고 가장 큰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죠. 중국하고 막 지금 만들어낸 합의는 지금까지 Greatest and biggest deal이다 이 말이에요. Ever made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 뭐 농민들도 그냥 농민도 아니고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 예.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딜 협상이다. 예. 최상급 변호사가 막 나오죠. 성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버릇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사실 여기 좀 어떤 의문은 있대요. 무슨 의문? 이만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농산물을. 그러니까 설명인즉슨 사준다 그러니까. 예. 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 앞에 이 양반 또 수치 뭐 원고도 안 보고 무슨 A4도 안 보고 수치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명석하죠. 예. 그동안 한 16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사다가 요새 우리가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80억 달러로 줄었는데 이걸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400억 달러 내지 500억 달러어치 사주겠다 최대. 500억 달러 같으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500억, 5천억, 5조, 50조, 한 70몇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에 해당을 하는데 마지막 문장을 저렇게 했습니다. Our farmers will figure it out. 어쨌거나 뭐 해내겠다. 안 해내겠느냐? 그러면 3D 프린트가 필요하나? 농산물도? 그리고 마지막에 땡큐 차이나. 중국 없어도 좋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고맙대요. 땡큐 차이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도 좀 어떠세요? 정덕앵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허 부총리 악수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환청처럼 들립니다. 트럼프가. 고마워. 이런 사진이 이번에 필요했거든. 유허 그냥 손 내주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뭐, 이번엔 이걸로 대충 덮고 가자. 서로 지금 윈윈하고. 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핵심은 그거죠.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것 중에, 확정된 거는 뭐냐? 농산물 좀 더 사주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번 주 15일, 오늘 관세부가 안 한다는 거죠? 오늘 관세부가
2,500달러에 대해서 25%가 30% 추가 더 5% 네. 더 때리기로 했던 그것만 거 아니다. 그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예했던 거 그거 안 한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 관세 줄인다는 얘기도 없고 철폐한다는 얘기도 없고 12월 15일까지 밀어놨는 1,600억 달러 그거 아주 뭐랄까요 미국 국민들이 관세 효과를 갖다 절감하게 되는 최종 소비재. 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보고하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 농산물 좀 사주겠다는 그 얘기하고 그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환율 투명성 관해서 뭔가 협의가 됐다. 예. 근데 무슨 어떤 협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렇게 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윗골과 달린 거예요. 헤드라인이 좋으니까 갭업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그러고 나서도 더 올라갔던 부분의 절반 가까이를 토해내고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봉이네요, 다행히. 그나마 양봉이고 예. 그리고 어제는 그냥 약보합이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을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거래량 보시면 뭐 현저하죠. 어제 뭐 워낙에 안 열렸으니까 예, 미미한 예. 그런 상황 전반적인 그쵸. 상황 뿔뚝뿔뚝 올라와 있네 이거는 그건데 저 옵션 만기일이었던 그쵸. 상황인데 예, 예. 평소 대비 그렇게 뭐 환호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게 스몰 딜 나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블룸버그나 CNBC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중국이 딴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외신을 읽어보니까 사인을 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바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협상을 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끝내고 싶은 거고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아이 뭐 잘 됐고 네. 이대로 간다면 연말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두루뭉술해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국의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본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니케이가. 일본만 잘 가요. 일본만 잘 가죠. 네.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부터 보니까 5만 원, 5만 100원, 5만 2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과연 안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뭐합니다. 안착하려면 적어도 5만 천 원까지 오늘 가져왔어야 되나? 예, 저희가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거 CNBC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그 부분 한번 캡처해 와봤습니다. 예. 지금 문우신은 말하기를 예? 만약에 there is no China deal in place 이 협상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면은 그쵸. 12월에 가서 관세 추가하기를 한 거 올리겠단 말입니다. 하는 거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죠 이거?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협상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얘기 자기가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하니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다짜고짜 이제 바로 군사행동 움직여서 시리아로 쳐들어가가지고 쿠르드족 작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다고 또 삐져서 하는 얘기가 터키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를 때리겠답니다. 관세. 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트윗이나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경제를 박멸하겠다 이런 표현. 작살을 내겠다. 박멸하겠다. 아예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예어조가. 자, 그 아래 기사. 중국은 another round of talks. 그렇게 다른 또 한 번 더 협상을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네. 뭐 하기 전에? Phase one of the trade deal. 이 1단계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인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럼 아직도 해결 안 된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죠. 네네. 지난 5월 5일 제가 갑분사 트위트라고 얘기하는 그 5월 5일 트위트 나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뭘 했었죠? 뭐 한 90일 정도의 협상 휴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뭐 이 정도 140몇 페이지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시진핑이 막판에 한 3분의 1 정도를 확 날리면서 내가 책임진다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받아가지고 중국이 딜겠다 하면서 관세 때리겠다고 그쵸.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 그쵸. 이후에 흐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디테일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단 금요일날 뭐 협의는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지난주에 금요일날 전에 시장이 왔다 됐습니까? 목금 이틀 동안 있다 하다가 목요일날 일찍 돌아온다 했다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쵸, 말이죠. 그쵸. 뭐 그런 식의 흐름이니까 어떻게 붙들어 그걸 갖다 시장 돌려 세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류허가 금요일날 나하고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돼 있어라는 트위트네요. 그게 또 시장 빠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재료였거든요. 예. 장 빠진다 싶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류허 금요일날 어떻게 나 만나? 그 얘기는 뭐다? 시장이 어 그럼 이틀은 하네. 뭐 이런 정도의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한 번 더 아까 차트 가볼까요? 이거 이 재료 없었으면은 그냥 밑으로 가는 거죠? 이 재료 없었으면은 밑으로 한 번 더 꺾이든지 이 선 깨지면은 깜깜한 거죠. 그렇죠. 답안 나오죠. 저렇게. 아니면은 예. 지난주 미네소타 유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왜 시간 날 때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에어포스 원 타워 가서 내년 벌써 자기 예, 그렇죠. 예, 유세하죠. 한 10만 명이 몰려왔답니다. 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2만 명이고 예. 바깥에서 대형 스크린 보고 또 모인 것도 2만 명이고 그 분위기는 굉장해요. 예나 지금이나 메인스트림, 메인 저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 꽉 차게 해서 뒤에 그냥 한 서너 줄밖에 안 보이게 하는데 이걸 길게 잡으면 엄청난 집회예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대형 유세를 앞두고 야, 마, 대충 합의한다고요. 합의한다고 그냥 뉴스 내, 보도자료 내. 그리고 이제 유허부 떨어, 하루라도 더. 맛있는 스테이크 먹이고. 뭐 이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좀 지나봐야지. 지나봐야 할 것 예,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또 트윗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이 실제로 사인 전에 원한다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아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무역 분쟁이 미국이랑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에어버스 보조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국 추가 관세도 있고 앞으로의 영향들이 지금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나온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대로 캡처한 기사입니다. 지금 하얀색이 중국 수출입니다. 예. 하얀색이 중국 수출인데 우선 큰 흐름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쵸. 추세는 보이죠? 예, 하락 추세네. 자, -3.2%예요. 예. YOY 전년 대비 예. 지난 9월 달에 수출이 전년 대비 3.2% 줄었습니다. 이 파란색 수입 8.5%나 줄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인데 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10억 배우 390억 397억 달러 정도 막대기인데 그럭저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 전년비 줄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미 수출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하얀색 예. -21.9%. 일본에도 -5%. 한국에 대해서도 5.1% 줄었고 독일 관련해서도 그나마 는 데는 9.7% 아세안 수출 아세안이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내용 다룬 것 같은데 결국 베트남 한번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딴 데로 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 관세 확 없애면은 지금까지 때렸던 관세를 갖다가 다 그럼 없던 일로 해주면 해결이 되는가?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단계란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관세 철폐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가든 잘못하면 이거 뭐 1, 20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패권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이러다 말 거였어? 약간 김 빠졌다는 느낌 나죠? 김 빠지기도 하고 미국에 낯이 안 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낯이 안 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겁니다. 거기다가 수입이 저렇게 줄고 있다 중국. 거기에다가 지금 CNBC 올라와 있는 이 돼지 사진. 예. 지금 우리도 돼지 열병으로 난립니다만 중국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1년 전보다 9월 달에 70% 가까이 69.3%니까 7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가 얼마나 엄청 중요한지는 먹는다,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즉 중국 소비자들의 원래 지갑을 갖다가 지갑을 허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딴 데 쓸 돈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나오고 있고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유튜버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고기가
중국 공산당 정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그런 소리도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즉 정치적인 어떤 그 손상을 갖다가 감수하고라도 결국 다 어떤 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냐,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장이 헤드라인 따라서 등락은 거듭하고 있고 일단 환호는 했습니다만 팔로스루가 약하죠. 네.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좀 네.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상황인데 불확실성만 더 커진 것 같은 예,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살펴봐야 될 거는 네. 한 며칠 뉴스 흐름 따라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또 주춤하고 있고 네. 파운드가 무슨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가운데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국 총리하고 아일랜드 총리가 성명서 하나 뭐 발표했는데 둘이 한번 잘해보겠대요. 이 소리에 이틀 연속 막 파운드가 날라왔는데 어제부로 또 꺾이고 있죠. 네, 그렇죠. 이랑 뭐 얘기 나오고. 엘리자베스 여왕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가 연설문을 쓴 게 아니고 뭐 물론 직접 쓰는 지도자는 없습니다만 거의 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써준 네. 연설문 읽었다는 식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달러 약세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연준까지 가세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예. 생각보다 빨리 날짜로는 오늘부터 1년 미만, 1년 이하의 만기 재정증권 사주겠다.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월 600억 달러 규모. 적지 않은 규모예요. 예. 600억 달러 규모로 해주겠다. 거기다가 20위는 지난 9월 20위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해놨죠. 예. 11월부터 자산 매입하겠다. 월 200억 유로. 이렇게 된다면은 어떡하든 장을 갖다가 끌고 가겠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마케팅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 들어옵니다. 배 뜰 것 같습니다. 노져오세요. 물 들어옵니다. 노져오세요. 미국도 돈 풀고 유럽도 다시 돈 풀고 납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지금 뭐 5만원 근데 어쨌거나 갭으로 이렇게 5만원을 갖다가 건들이 5만 3백원 갔다가 지금 5만 원에서 이제 그 마무리 됐는데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더 가주지 보다고 계속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5만 원이에요. 5만이 깨지진 않죠. 한번 살짝 깨지긴 살짝. 했어요. 100원 정도.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47,500원이었던 이 레벨을 갖다 올라섰던 이게 크긴 컸는데 예.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즉 지금 이렇게 갭이 나와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내지는 두어 개가 동동동 뜨다가 만약에 여기서 갭다운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갭을 메꾸면요? 갭다운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예.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올라왔는데 어제는 그냥 보합으로 가다가 오늘 만약에 갭다운 지금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기술적인 신호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5만 원까지 왔는데 가는 김에 5만 3천 원 가서 액면 분할 가격은 찍어줬으면 쉽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 액면 분할 삼성전자 나도 삼성전자 주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오니까 샀던 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아, 꽤 오래갔죠. 예, 좀 그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율 아직은 선에 걸리네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이 구름대 안에서 놀다가 구름대 열리는 쪽으로 방향 잡지 않겠느냐. 그쵸. 아래쪽 86, 위로 2006원, 뭐, 자, 1206. 예. 그래서 한 20원 박스 중에서 어느 쪽일까 했는데 일단 아래쪽이 열렸습니다만. 네네. 위안화 강세가 지금까지 봐서는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즉, 이게 완전히 우리 환율도 완전히 이제 하향 안전입니다. 얘기를 하려면은 아직 뭐 7.06 근처니까 뭐 아직 멀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7위안 밑으로 다시 내려가 준다면 모를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저 데스크의 이제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그래요. 아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주로 코멘트하는 뭐 브로커들이나 PB들의 얘기가 예. 아 이제 뭐 들고 있는 달러 던지시죠가 아니고 조금 더 견뎌보시죠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까지는 이게 뭐겠습니까? 다들 아직 확신 못하겠다.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 설명 안 될 때는 뉴노멀 아니면 골디락스 이걸로 지금 우리가 십수년째 시황쟁이들은 그걸로 땜빵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무역 협상도 골디락스네요. 아주 잘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장이 부러지지도 않고 훨훨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좀 답답한 단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열릴 때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코멘트를 내놓는지 그 네. 부분을 또 한번 저희가 근데 지켜보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예. 의미 있는 얘기는 하네요. 어떤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갈수록 잃어간다. 뭐 이런 미국 결국 침체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상황인데 너무 정치 쉽게 하죠. 너무 정치 쉽게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은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해 왔는데 예. 아마 이기긴 이길 거예요. 이기긴 이기는 내상을 좀 크게 입을 것 같아요. 내상을 크게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움은 서로에게 괴로운 건데 그 괴로움을 갖다가 인내해낼 수 있는 그 인내심이나 과거의 경험상 배도 고파봤다 고생도 해봤다 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이 그래 한번 길게 가보자. 이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사실 중국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좀 왕래하시는 분들 얘기는 중국 인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오늘 김행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20, 30대들이 싸우자. 오히려. 오히려 뭐 미국하고 이거 우리가 꿀릴 거 없다. 뭐 자존심 국가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자존심을 갖다가 잃지 말자라는 쪽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훨씬 또 자유로운 체제다 보니까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죠. 자유롭죠. 저. 예. 식자라면 소위 말하는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마냥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격조 있게 하자. 좀 더 미국답게 하자. 조금 일관되게 가자. 그리고 애초에 상식적인 경제 논리에 맞춰서 가자. 이런 어떤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네. 모르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